발라드라는 것은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아, 크게 두 가지로 예. 슬픈 발라드와 기쁜 발라드. 아, 슬픈 발라드와 기쁜 발라드. 기쁜 발라드. 첫 번째 곡으로 제가 설정을 한 곳이 네, 너에게로 또 다시 한번 배워볼 건데요. 네네. 이 슬픈 가사의 메시지. 슬픈 자기만의 설정이 있어서 네. 그걸 표현을 해야 돼. 네. 지금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예전에 연애를 했습니다. 헤어졌어요. 다른 여자가 좋아서. 헤어졌어요? 예. 네. 다른 여자가 좋아서? 다른 여자를 또 3년 정도 만나다가 2년 만났던 그 여자가 너무 보고 싶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그리워서? 네네네. 너에게로 또 다시랑 맞네요. 어쨌든 상황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대사를 쳐드릴게요. 네. 왜 만나자 그랬어? 나 갑자기 요즘 다시 네가 보고 싶어졌어. 이제 와서? 내가 그동안 정말 바보 같았던 것 같아. 미안해, 나 지금 남자친구 있어. 신동아. 신동아, 가지 마, 신동아!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나 남자친구 있어.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 네. 야, 노래가 중요한 건가? 예, 노래도 잘하시고. 약간 뮤지컬 같으면서. 네, 맞아요. 상황 설정을 해놓고. 예. 신동아,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서 노예로 또 하니까. 느낌이 제가 좋다. 뮤지컬 배우거든요. 저 같은 상황은. 아주 사랑하는 여자와 네. 알콩달콩 사귀고 있다가 제 개인적으로 D카가 사고 싶어서 돈을 꿔요. 하지만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도망을 갔다가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다시 그 돈을 들고 찾아갑니다. 갔는데 규순아,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어. 그때 갚을 능력이 안 됐어. 우리 다시 따윈 필요 없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저리 가. 규순아. 저리 가란 말이야. 규순아, 2만 원 갚을게. 너에게로. 너에게로 또 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2만 원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그럼 2만 원 놓고 가. 열심히 잘해줬는데 예. 왜 내가 막 이렇게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정이입이 충분히 돼야 되지만 이게 또 너무 오버해서 발생하면 안 돼. 아, 그럼 안 되는구나. 지금 약간 6바 정도 됐어. 아, 6바. 6바요? 반바 한번 걸려보세요. 우리 같이 쌈바 춤이었지. 괜찮은데요? 야, 여기 심해지면 핫바 될 거예요. 자, 규현 씨 마지막으로 하나 해주시죠. 바, 바. 뭘 봐? 많이 늘었어?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네. 어떤 여성분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여성분이 사채 지은 딸인 거예요. 내가 갑자기 돈이 너무 궁해져서 그 사채를 끌어다 쓴 거지. 아이고. 끌어다 써서 그 여자랑 사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냥 헤어지려고 하는데 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지. 그게 어떻게... 상황이 좀 안 맞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아니, 다시 돌아가니까 누구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 너에게로 또다시가 너무 퇴폐적으로 하시는데 그래요. 의미가 너무 많이 저는 상황을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아 예, 좀 더 생각해 주시고요. 재은혁 씨? 어떤 한 여가수의 매니저예요. 이 여가수가 약간 무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이 여가수를 떠납니다. 아~ 네. 이 여가수가 나 없는 사이에 너무 커버린 거예요. 3, 40만에 네. 이제 5집을 만들어야 돼. 톱스타가 됐어요. 네. 제가 다시 매니저를 하겠다고 나서는 거죠. 아, 5집은 내가 맡고 싶다. 네. 여가수 역할 좀 누가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여가수요? 톱스타가 된 거예요. 상당히 거만해요. 이제 아니, 거만해진 네. 거죠. 저 약간 매달리는 진짜 거. 잘해요, 그런 거. 네. 누구세요? 아, 오랜만이야, 특순아. 누구? 아, 기억 안 나? 예전에 오빠가 일 봐줬었잖아. 아, 인상... 한번 웃어볼래? 아, 기억난다. 아, 기억나지? 근데 왜 왔어? 그때 내가 좀 미안했어. 이제 내가 너랑 같이 일을 좀 같이 하고 싶어서 돌아줄 수 있겠니? 아, 나 바빠, 지금. 제발 나한테 돌아와. 아, 나 유명 거대 기획사... 나랑 같이 일하자. 싫어. 오빠 좀 살려줘. 뭘 살려줘? 오빠랑 같이 일하자! 특순아!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혼자 힘든데죠?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아, 제가 평소에 저희끼리 하던 얘기를 오늘 드디어 할 때가 왔네요. 굉장히 슬프네요. 제가 진짜 저희 팀 중에 얘보단 노래 잘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짜 이 노래가 나랑 좀 안 맞아. 아, 이제 제 차례네요. 난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내가 톱사가 된 거죠. 본인이. 내가 톱사가 되니까 헤어졌어요. 근데 그 여자가 결혼을 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옛날 그 추억, 사랑했던 추억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네. 이 결혼은 뭐예요?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슬프적이야? 결혼 아까는 대부업 딸 뭐 돈 그런 네. 이번에는 그렇죠. 또 남의 가정 파괴 범으로 또. 자 결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창법이 됐어.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이특 씨는 일단 실격이라고. 아 실격이에요. 가창력에 있어서는 우리 저 교현 씨가 좀 돋보였고 네. 상황 설정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신동 씨한테 제가 한 1점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으로? 이야. 와. 감사합니다. 그 상황이 마음에 역시. 드셨어요? 납득할 수가 아까 없네요. 뭐였죠 상황이? 딥하게 하고 싶어서 2만 원 빌려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일단 주신 거니까 뺄수 없으니까 물리기 없어. 물리기 없어. 첫 번째가 슬픈 발라드였다면 두 번째는 밝은 발라드. 두 번째는 네. 굉장히 그 즐거운 발라드. 즐거운 발라드. 기쁜 발라드. 설정은 희망사항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희망사항은 자, 이 노래 부르는 요령. 네. 네. 일단 리듬이 좀 있죠. 빠른 템포. 그렇죠. 네. 명랑한 모습으로 즐거움을 준다는 기분으로 희망사항을 부르시면 돼요. 이특 씨 먼저. 이번에는 이특 씨부터 한번 해보죠. 예. 일단은 굉장히 확장돼서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로또를 산 거죠. 오. 로또를 맞췄는데 1등이 당첨된 거죠. 아. 그 느낌으로. 됐어!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 좀 웃어주는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야, 근데 이게 웃으면서 하는 게 더 힘들다. 그만큼 진심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얘기야. 아, 진심이 아니고. 그래야겠다. 그럼 제가 그 다음. 감사합니다. 좋아요. 규현 씨 잘할 것 같아. 예, 좋습니다.